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가 오는 24일부터 11월 14일까지 단풍철 기간 만경대 탐방 예약제를 실시합니다. 탐방 예약제 구간은 주정골을 지나 만경대를 탐방하고 약수터 탐방 지원센터로 돌아오는 5.2km로 국립공원 예약 시스템에서 사전 예약을 받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모든 탐방객은 체온 측정이 실시되고 고열이 있거나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탐방이 제한됩니다. 만경대는 2016년 10월 48년 만에 일반에 개방됐으며 하루 입장객은 평일 2,000명, 주말 5,000명입니다.